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너무 자주 말했지만 제가 대표적인 수부지형 피부거든요. 속건조랑 유분, 각질 고민이 정말 많았죠. 그런 수부지가 메이크업하기 어려운 이유, 수부지라서 최대한 촉촉하게 스킨케어한 후 매트한 제품을 주로 바르는데, 아무리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해도 매트한 제품들로만 마무리를 하다 보니 나중엔 건조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부지 꿀조합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 피부는 홍조끼가 있는 얼룩덜룩한 21호인데 최근에 이사한 집에 커튼이 배송이 안 와서 조금 탔습니다. 21호와 23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복합성인데 속건조가 있고 각질이 많습니다. 민감성이기도 해서 지금 일어났고요. 뭘 또 잘못 바른 걸까? 아무튼 피부 설명은 이렇게 된 것 같고, 라네즈의 크림스킨 미스트입니다. 스킨케어는 밀리지 않게 소량씩 사용해주세요. 작은 입자로 속건조는 꼭 해결해주셔야 하고요. 질리시겠지만 수부지 분들께 라네즈 크림스킨 미스트 꿀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에이지 투애니스의 예리코 로즈 톤 에센셜 UV 프라이머입니다. 오늘은 에이지 투애니스의 예리코 로즈 라인 위주로 소개해드릴 거예요. 부활의 장미라고 불리는 예리코 로즈는 사막같이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식물인데, 한 방울만으로도 꽃을 피워낼 정도로 수분 자생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예리코 로즈 추출물을 함유해서 촉촉하고 광채있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라 수부지템으로 딱인 것 같아요. 왼쪽 순만 피부결도 그렇고 톤이 화사한 거 보이시죠? 톤 차이 봐.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플리케이터 좋아합니다. 그냥 제 취향이에요. 얼굴에 대고 짜는 편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호수가 있는데 저는 홍조가 있는 부위 외에는 또 누런 타입이라서 두 가지 섞어 발라줄 거예요. 붉은기 죽은 거 보이시죠? 근데 그것보단 피부광이 장난 아니다. 이 호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후보정한 것 같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이고, 생얼 자외선 차단되는 정도라서 실내 위주의 생활할 땐 이 제품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묽으면서 적당히 점성 있는 제형인데 발림성이 아주 좋아요. 뻑뻑하지 않다 보니 얇게 펴 발리면서 골고루 잘 발려 좋더라고요. 코끝, 턱끝, 미간 등 붉은 부위에는 2호 그린 민트를 발랐다면, 그 외 부위와 노란기가 있는 부위에는 1호 페일 라벤더를 바르겠습니다. 수부지이신 분들은 건조하다 보니 메이크업이 주름에 잘 끼고 유분도 많아서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짜내듯이 유분이 더욱더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메이크업이 아주아주 얇은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톤 보정을 해주는 파운데이션 등이 올라가면 해당 제품의 역할이 적어지기 때문에 양이 덜 올라가겠죠. 특히 이렇게 얇고 투명하게 펴발리는 프라이머일수록 더욱 추천. 촉촉한데 겉으로는 화장이 잘 먹는 매끈 쫀득한 피부로 마무리 돼서 좋아요. 일단 화장 잘 먹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오른손 광 보세요. 에이지 투애니스의 예리코 로즈 새틴 핏 듀얼 컨실러입니다. 커버력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 피부톤에 맞게 21호 라이트 베이지 가져왔습니다. 이름에 듀얼이 들어갔죠. 어플리케이터가 팁과 퍼프 두 타입 같이 있어요. 컨실러는 굉장히 얇게 발리는 편이에요. 제가 써본 것 중 비슷한 제품은 피토레스코의 드리미 커버인데 커버력이 더 좋고 밀착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서 브러쉬 등장입니다. 솔직히 컨실러 그대로 찍어서 퍼프로 두드리는 거랑 브러쉬로 펴 바르는 거랑 메이크업의 두께가 현저히 달라져요. 면적도 조절할 수 있고요. 간편한 거랑은 다르죠. 얇은 메이크업 선호하신다면 브러쉬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얇게 발리는 제품이어도 더 얇게 바르면 좋잖아요. 톤이 눈에 탁 튀는 다른 부분에도 얹어줍니다. 붉거나 칙칙한 부위요. 물에 적신 퍼프로 두드려 밀착시킵니다. 에이지 투애니스의 예리코 로즈 에센스 커버 팩트 프레쉬 로즈 21호입니다. 이 브랜드가 원래 에센스가 함유된 팩트 맛집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아깝지만 여러분들께 에센스 함유량을 보여드리기 위해, 표면에 에센스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팩트 표면에 살살 긁으면 에센스가 맺힙니다. 보이시죠? 에센스가 70%나 함유되어 있다고요. 속건조 있는 분들께 당연히 추천. 화이트, 그린, 베이지가 적절하게 섞였는데 테스트 해보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정말 얇게 펴발리죠. 제가 딱 선호하는 타입. 피부 표면 보이세요? 맨살 같은데 커버는 됐고. 세상에.
화이트는 화사함, 그린은 프레쉬 파우더 함유로 산뜻하고 보송한 마무리감, 마지막으로 베이지는 올데이 커버 래스팅 효과로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주름 끼인 보여드리려고. 맨살 같은데 붉은 끼는 다 잡혔어. 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그만해. 촉촉하게 발리는데 산뜻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뭔가 겉바 속촉 같은 매력. 그래서 수부지의 메인 고민. 무너질 때 유분은 올라오는데 건조하다 보니 갈라지면서 번들거리고 여기저기 끼거든요. 이 제품은 제 피부에 유분기와 같이 윤광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가져온 이유 중 하나. 다시 말하지만 정말 얇게 발립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라기엔 진한 메이크업을 안 좋아하다 보니 완전 제 취향 저격했어요. 얼굴이 숨을 쉬어야지. 퍼프에 좌우로 골고루 묻힌 후 브러쉬로 펴 바르듯이 밀어서 발라주고 두드려줍니다. 개인적으로 퍼프가 물방울 모양이라 바르기가 편하더라고요. 우린 앞에서 열심히 단계를 밟기도 했고 커버력도 좋은 제품이라 얇게 발라도 그 역할 다합니다. 원래 반반 비교했어야 하는데 반대쪽 볼에 몇 번 찍어버렸어. 대신 골고루 발라주진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딱 제가 말한 대로죠. 지속력도 좋고 얇게 발리고 너무 좋아. 이렇게 마블 모양으로 찍히는 게 신기해서 찍은 부분. 이런 팩트 타입의 제품은 두껍게 올라갈 거라는 선입견이 있던 저는 반성했습니다. 쿨링감이 있는 제품이라 컬러도 그렇고 저 같은 홍조인에게 딱인 제품이에요. 손이 안 갈 수가 없어. 피부 표현 이런 느낌입니다. 딱 좋죠. 여기서 완벽한 커버를 원하시면 아까 예리코로즈 컨실러와 브러쉬로 가릴 부분 가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진 마음에 들어. 지속력은 뒤에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합격. 밀착력 보여드리자면 합격점 줄만 하죠. 퍼프로 커버 가능한 정도.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익스트림 세팅 픽서입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한번 잡아주고 메이크업 포에버의 UHD 파우더입니다. 수부지는 유분이 유난히 많이 올라오는 부위를 잡아줘야 해요. 예리코로즈 새틴핏 듀얼 컨실러를 한 번 더 얹었다면 그 컨실러 잡는 용도기도 하겠죠? 그럼 베이스 메이크업 끝! 이런 느낌이에요. 주름 끼임은 이렇습니다. 쌍꺼풀과 눈빛주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저히 적죠. 아이섀도 베이스 컬러로 한 번만 슬슬 터치하면 돼요. 나머지 메이크업 했는데 뜬금없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가 여리여리해. 블러셔랑 립 컬러만 공유해드릴게요. 에이지 투애니스의 예리코 로즈 글로우 리퀴드 블러셔입니다. 컬러 3개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3호 누디 로즈를 넓게 깔고 1호 캐론 로즈를 앞볼에 얹었습니다. 디어달리아의 블루밍 에디션 립 파라다이스 쉬어 듀 틴티드 립스틱 올리비아 컬러입니다. 이름 맨날 길어. 아무튼 색 너무 예쁘죠? 데일리 립으로 진짜 추천드려요. 많이 기다리셨을 지속력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은 6시 반인데 시간 주기도 와보겠습니다. 날씨는 살짝 습했고요. 근데 햇빛 쨍쨍했어요. 아니 메이크업 갑자기 마음에 들어.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좋아합니다. 머리만 마음에 안 들어요. 휴대폰 화면에 깜빡하고 안 찍어서 슬프지만 7시간이 지났어요. 딱 봐도 그런 것 같죠? 수부지 중에 유분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제 얼굴입니다. 근데 아까 제 설명 딱 와닿지 않나요? 예쁘게 무너진다는 거. 피부 좋아 보이는 그게 있어요. 코옆 끼임 등 지속력 이 정도입니다. 장난 아니죠? 끼임 너무 적어. 예리코로즈 에센스 커버 팩트 프레쉬 로즈가 원래 얇게 피팅되는 제품이다 보니 지속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합격. 그 와중에 쟤는 왜 이렇게 충혈됐죠?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Me more little, none get better, better, man.